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대운이 들어올 때의 징조. 대운이란 10년마다 오는 사람의 운이 바뀌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 나 왔어 라고 여러분들께 알려주는데 보통은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운이 여러분들께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아 이때다 라고 해서 잘 받아들여서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라고. 힘든 세월 보내왔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살으셨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 주고 햇빛도 보고 거름도 주고 해서 농작물을 잘 키워놨으면 그걸 거둬들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은 노력의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농작물이 풍년을 이룰 때는 이것 또한 운이 따라줘야 되고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일이 술술술 잘 풀리려면 이 또한 네 운이 좋아야지 된다라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남들 안 되는 거 혼자만 다 잘 되고 똑같은 땅을 사도 운에 따라서 요 사람은 땅값을 크게 올려서 받고 이 사람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희비가 교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이 들어왔을 때 증상, 현상 중에 첫 번째로 주변의 환경이 변합니다. 이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속에 가만히 그냥 계속 지내왔던 집안의 환경을 보자라고 하면 뭐 나는 괜찮지만 가족들이 갑자기 아 엄마 나 뭐 가구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가구 배치를 어느 날 날 잡아서 싹 바꾼다던가 이런 식의 주변의 환경이 바뀐다. 이것도 이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이 변한다라는 건 공기가 순환하는 것처럼 운도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요소들을 바꿔감에 있어서 운적인 흐름에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봤을 땐 그런 게 있어요. 운이 바뀔 때는 이사를 간다든가 뭐 진급을 한다든가 직장에서도 이동이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마음적인 거에도 변화가 생긴다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건 명화당 처녀보살도 겪은 거고 손님들과 점사를 보면서도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새겨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요때구나 라고 분명히 아실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맥이 바뀐다. 이것도 변화죠. 그죠? 주위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지인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도 돼요. 주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나 나한테 불필요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내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인연들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인연들이 정리되면서 뭐 사람이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정리정돈 끝에 다른 좋은 인연들이 발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마디 하면 괜히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냥 나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얘기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듯 내가 운기가 좋아지려면 주변에 그런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꼭 우리가 뭐 돈을 나한테 갖다 주고 선물을 갖다 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적인 보물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귀인들이 발복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인연법이
발복이 되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 색이 바뀐다. 내가 근심이 많고 불만이 많고 하면 얼굴에도 표정적으로 다 나타나죠. 예, 그리고 관상적으로도 기쁜 일이 있거나 자신감이 막 생기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돼 있고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딸리기 시작하면 기미나 잡티가 올라와요. 이게 이제 뭐 아 선생님 햇빛 많이 오면 잡티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운이 좋으려면 그것까지도 파묻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이 이제 좋아질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니 얼굴 뭐 했어? 얼굴이 왜 그렇게 좋아졌어? 라든가 얼굴에 광이 난다. 얼굴빛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런 식의 이제 얼굴 인사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아니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잘생겨 보이지? 네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진짜 얼굴이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긍정적인 기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도 네 빛을 바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평온해지면 낯빛도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치장 안 해도 화장 하나 안 해도 막 좋은 거 바르지 않고 피부과 안 가도 네, 좋은 기운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광나게 하고 빛이 나게 해드릴 거예요.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 평상시에는 불만스럽고 불평이 많았어. 아, 나는 도대체 왜 이래? 나만 왜 이래? 뭐든지 다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마음 자체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하는 마음도 이렇게 여유롭게 변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아니 내가 좀 참지 뭐 다음에 또 잘하면 돼 이런 식의 오히려 상대방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 한마디도 그런 긍정적인 말이 되고 이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툭하면 욕하고 툭하면 아 넌 도대체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식의 이제 핀잔을 했던 분들도 말이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생각 자체도 다 좋게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이 예, 여유로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좋은 기운이 마음속에 자리 잡다 보니 내 스스로 여유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유로움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말투로 연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에 있던 내 생각이 내 그 고집 있고 아집 있던 그런 생각, 나만의 틀에 박혀 있던 생각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이제 뭐 누구나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이긴 하지만 요즘은 넌센스 퀴즈, 네, 벗어날 수 있죠, 충분히. 이런 이제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생각이 바뀐다. 이것 또한 마음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니까 저분 진짜 틀려주셨다. 예전에 그렇게 융통성 없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예. 남들도 인정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유해지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 부분은 명화당 처녀보살도 정말 너무나 동감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감사한 일들, 네 작은 일, 소소한 일, 일이지만 좋은 일들이 자주자주 생겨요. 평상시에 이런 좋은 일들이, 소소한 좋은 일들이 없었을까요, 과연? 근데 이제 힘들고 지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던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대운이 들어오고 좋은 기운이 긍정적인 시너지 에너지가 막 들어오고 나면 사소한 좋은 일에도 기쁨이 막 느껴지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어느 날부턴가
항상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소리쳐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실령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실령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뭐 이 영상을 또 계기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응원의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명화당 처녀보살도 함께 걸어가는 길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건 큰 감사함이건 이렇게 이제 뿌듯한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사한 마음을 계속 지니게 되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생길 거예요. 이 현상은 대운이 들어왔다는 징조입니다. 네, 꼭 놓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다 보면 더 감사하다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 말에도 신이 있고 얘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래서 운이 좋아지려고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더 좋은 일들 그리고 더 나아지는 삶 속으로 점점 더 가까이 한 계단 한 계단 가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부지런해집니다. 네, 패턴이 틀려지는 거죠. 평상시 안 하던 청소를 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꼼꼼히 이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활동적인 영역을 점점 펼쳐가게 되고 소심했던 성격도 조금은 대범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나 자신을 부각시키고 또 부지런해지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역동 깨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간은 음의 기운이 아니라 양의 기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지런해지고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남에게 인정을 받기보다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운이 들어 올 때의 그 징조. 자, 근데 제일 또 역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운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든 시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예. 진짜 지금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사기 당하고 또 금전으로 더 힘들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도 몸도 아파 죽겠는데 더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약발도 안 받고 이런 이제 더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풀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난 진짜 좋은 날이 올까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당사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건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본 조건은 긍정적인 마음, 네,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국이 어렵고 경기도 너무 힘들고 각 가정마다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모두 화이팅해서 꼭 좋은 운 여러분들 골고루 다 나눠드릴 테니까 명화당 처녀보살 열심히 실령님 전에도 발언하겠습니다. 좋은 기운 팍팍 받으셔서 모두들 대박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해온 세월 허사는 없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 이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실령님 전에서 여러분들께 2024년 갑진년 새해에 들어서 여태껏 명화당 처녀보살과 실령님 전에 2년 짓고 시험 맺어 주신 분들 위해서 실령님 전에 네
합동제 올리신 분들, 그리고 신도분들 다 이름 석자,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 다 올려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조만간 기도를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은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모자란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늘 노력을 하고 또 신령님 전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큰돈이 들어오는 꿈, 그리고 이 꿈을 꿨을 때 대박이 날 수 있는 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4년도 이제 갑진년이 다가오고 있고, 또 2023년도 개묘년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내가 1년 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언제나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드는 시점일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도 후회하지 마시고, 네, 하루하루 정말 다 열심히들 노력하고 계실 테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셨기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이 좋은 꿈을 꾸시고 꼭 대박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꿈을 꾸고 났을 때 몸이 막 개운하고 왠지 기분이 좋고 콧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분명히 그 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대박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꿈이에요. 네. 아, 보통 일반 분들은 꿈을 해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내 몸 안에서는 벌써 그 꿈의 기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전 사지도 않던 로또를 사게 되고, 갑자기 우연치 않게 문서를 잡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된다. 꿈에 의해서도 어떤 좋은 기운이 분명히 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에서 특별한 인물, 그리고 나에게 생전에 정말 잘해주셨던 조상님이 나오셔서 금덩어리나 문서, 책 이런 걸 이제 선물로 주셨다. 아주 좋은 꿈이죠. 명화당 처녀보살도 얼마 전에 살아생전에 할아버지, 네, 저희 할아버지 조남이 함자, 창자, 식자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께서 문서를 딱 주시더니 네, 저기 땅이 팔렸습니다. 네, 뭐 그것도 참 정말 저도 무속인이지만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꿈을 꾸고 바로 다음날 시골에 계신 친척 삼촌이 전화가 왔어요. 그게 맹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 꿈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억수로 오는 날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아 그냥 뭐 걱정이 돼서 왔다고. 그래서 무슨 걱정? 하니까 별일 없냐고. 그래서 뭐 아니 아무 일 없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근심이 있는 얼굴이었는데 나중에 돌아가실 땐 아 그래? 걱정 없으면 나도 아무 걱정 없어, 그래 너만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아주 미소가 진짜 입꼬리가 귀에 걸려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반가운 얼굴로 얼굴을 도닥도닥 하더니 꿈에서 뭐 이렇게 주시고 딱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딱 떴을 때 몇 시간 안 있다가 삼촌이 전화가 왔어요. 그거 누가 산다는데 계약해라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가지고 막 법사님, 같이 일하는 법사님께도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자랑을 했거든요. 예, 이런 이제 특별한 인물 조상님, 예, 그 분들이 문서나 책 그리고 금덩어리를 주면 대박의 기운이 분명히 온다. 네, 직접 경험한 얘기고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찝찝하다거나 몸이 막 찌뿌둥하다, 뭔가 개운치가 않다, 그러면 이건 흉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몽을 꾸셨을 때는 꿈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찝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한 3일이나 일주일 요 정도는 조심을 하고 계셔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잘 살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인물은 뭐 대통령님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될수 있고 부처님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치인 중에 유명하신 분들 뭐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특별한 분들은 뭔가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힘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은 소원을 이뤄주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꿈에 나타났을 때는 내가 원하는 소원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희망적으로 풀릴 수가 있다. 그리고 답답한 일들이 이뤄질 수가 있다. 귀인이 발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잉어 꿈을 꾸셨을 때 잉어가 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요건 이제 횡재 꿈도 되지만 누군가 주위에 태몽 꿈을 꿔주신 것도 되고 합격, 승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어 꿈을 꾸셨을 때는 문서 계약을 하시면 이 문서로 인해서 나중에 금전적으로 크게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물고기한테 밥 주는 꿈, 이것도 대박 꿈에 속합니다. 네. 뭐, 물고기한테 밥 준다고 하니까 혹시 내거 나눠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고기한테 밥을 주면서 그 물고기가 점점 클거 아니에요. 재산이 더 많아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에서 잘 노는 꿈, 무리를 지어서 잘 노는 꿈 또한 재산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식구 수가 늘어난다라고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자손 중에 누군가 임신을 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은행에 가는 꿈. 은행에 갔을 때, 돈을 받아요. 이것 또한 대박이 나는 꿈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꿈.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횡재, 횡재 수가 있다라는 꿈이에요. 그래서 돈을 빼앗기는 꿈은 당연히 안 좋은 꿈이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꿈도 안 좋은 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금 지불하러 은행에 가는 꿈도 흉몽에 속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타인에게 은행에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 보내는 꿈, 이런 것도 흉몽에 속합니다. 꿈에서 물을 몸에다가 흠뻑 뒤집어 썼을 때, 이것 또한 대박 꿈에 속합니다. 네. 뭐, 물 뒤집어 썼다고, 아이,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을 흠뻑 뒤집어 썼으니까 내가 돈벼락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물을 흠뻑 뒤집었으면, 금전으로 갔다가 횡재, 그리고 나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잊어버렸던 돈, 그런 돈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꿈에서 집안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물이 맑아야 됩니다. 깨끗한 물.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돈 맛을 보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행기 타거나 하늘 나는 꿈. 이 하늘 나는 꿈이나 높은 데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꿈은 신명에 관한, 신기가 많으신 분들이 꾸는 꿈도 해당이 되긴 하는데, 비행기 타거나 하늘 나는 꿈은 승진에 관한 꿈입니다. 내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꿈,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편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진년 해운년에 승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취업이나 합격 성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비행기 타는 꿈, 하늘 나는 꿈을 꾸면 소원 성취 이루시겠죠. 네.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탔는데 반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렸어. 안 좋은 꿈입니다. 이건 내가 승진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쓸데없이 돈 나갈 일이 생기고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불꿈. 여러분, 불이 나면 활활 타야 되겠죠? 집이 활활 타거나 내가 이제 불이 타는 꿈을 꿨는데 뭐 산이든 뭐 건물이든 그냥
불의 기운이 저절로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와 활활 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꿈을 꾸면 그날은 바로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네, 로또 사시면 1등, 2등에 당첨되실 수가 있고 문서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집에 원하는 소원, 뭐 자손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수시에 합격돼야 됩니다. 의대에 합격돼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소원 성취 이룰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심리 상태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입을 시키셔야 돼. 아, 내가 꿈에서 아, 불꿈을 꾼다라고 했을 때 절대 불이 나고 있을 때 끄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 왜냐면 불이 났을 때 꺼서 연기가 나면 이건 흉몽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입을 시키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꿈속에 나왔을 때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나를 포옹해주고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꿈, 좋습니다. 네, 항상 늘 꿈속에서 웃음이 있는 그런 대화, 너무나도 산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얘기할 때 어두운 표정에서 대화하는 거랑 웃는 얼굴의 대화랑은 천지 차이죠. 이렇듯 꿈속에서도 웃는 얼굴로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다. 예. 그럼 이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를 칭찬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께도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고, 상받을 일이 생길 거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소원 성취하는 일, 간의 진중으로 두루두루 가족들에도 서로 간에 박수 쳐주고 위안받을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발복, 그리고 매매, 이동, 변동, 확장 뭐 다 포함이 되겠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일단 금전에 매인 분들은 금전고가 풀리겠죠. 그리고 금전이 풀리면 집안이 웃음꽃이 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웃음꽃이 핀다라는 의미는 또 가족들 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건강이 완쾌되실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나오셔서 꿈속에서 어떤 그 침울한 표정, 그리고 아팠던 그 옛날 모습, 그리고 아무 말씀도 없이 얼굴만 쳐다보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건 흉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족 간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던가 우환이 들끓게 된다,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꿈에서 물, 불, 이건 이제 재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꿈속에서도 맑은 물 좋고, 그리고 불은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꿈도 좋은 꿈에 속하니까 이제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도분들께도 그리고 영상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제일 1번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여도 네, 마음만은 화이팅이 넘쳐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정말 행복한 나날은 분명히 옵니다. 오늘은 힘들더라도 내일이 또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빈말이 아닌 정말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는 행복을 골고루 나눠드리기 위해서 신령님전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정진을 하겠습니다. 뭐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물론 인연법이 돼서 다 사주팔자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드리냐. 네,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네,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 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이 세상 같이 살아가는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 모두가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편해지는 날이 빨리 오도록 신령님 보살펴 주십시오. 네, 이 간절한 기도가 신령님 전에 빨리 닿아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나날이 하루빨리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정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